여러분, 여권을 두고 공항에 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잘 픽업해서 수속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비행편을 바꿨고요. 네. 한 시간 반 정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내가 왜 두고 왔을까? 여러분, 공항에 가실 때 다른 건 다 두고 가도 여권은 두고 가지 마십시오. 제발. 공항에서 기다리기에 그 한 저를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해요. 그래도 오늘 시상식 화이팅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안녕. 잘 매달아 보겠습니다. 나는 여권을 두고 와서 이제 다닐까. 팬미팅에 이어서 이렇게 또 마마 시상식으로 오게 되었는데, 아,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또 초청을 해주셔서 멋지게 시상식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공연장으로 가겠습니다. 고고씽. 빨리 가야 됩니다. 최근에 드라이브 마이 카라는 일본 영화를 보면서 도쿄를 돌아다니고 어디였더라? 히로시마 쪽에 이렇게 주인공이 가게 되어서 운전을 해주는 운전사와 함께 길을 가는 장면들이 되게 많은데, 너무 깨끗하게 표현되는 그 일본의 도시의 모습이 되게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또 오니까 그 느낌이 물씬 납니다. 공연장으로 바로 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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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오라이 오라이 쭉 가면 돼 쭉. 세븐틴 찍었어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호다닥 하고 갑니다. 이렇게 감독님이 이렇게 받아주신 거예요. 네. 오랜만에 마마 와서 이렇게 또 레드카펫? 레드카펫인데 보라색이네요. 네. 잘 인터뷰.
인터뷰하고 네 인사 잘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또 유난히 빛나시는 것 같아요. 와우 인플레이션! 제가 도쿄돔을 한 바퀴 돌고 왔었는데 머리 팬분들이 열기가 엄청나게 뜨겁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 내년에 또 오고 싶다? 이런 감정이 지금 드는 것 같아요. 내년에 꼭 와주셔야 돼요? 불러주세요. 확실히 아,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마마 와서 인터뷰와 사진들 막 찍으니까 오, 정신이 없네요. 네. 이런 거에 익숙하지는 않으니까 배우분들은 아마 다들 그러시겠죠. 그래도 네, 괜찮아 보이려고 네, 열심히 노력했어요. 잘해야 될 텐데 잘해보겠습니다. 라이즈? 멋있는데? 옷 딱 맞춰가지고 퍼포먼스 하는데 너무 멋있더라. 나 지금 원빈 가까이서 봤거든? 그러니까! 대박이더라. 와... 너무 잘생겼다. 와... 오빠가 더 잘생겼어요. 나 그 얘기는 예상한 거 아니야? 아, 그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걸... 숙소로. 도쿄돔을 나와 숙소로 이동합니다. 네. 아, 엄청나게 눈이 화려하고 귀가 빵빵했다가 갑자기 고요해졌어요. 네. 차분하게 짐을 풀고 네. 씻고 네.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소 왔습니다. 으아. 씻어보겠습니다. 고생했어. 가. 라면 먹고 싶어. 우동 먹고 싶어. 저는 라면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라면 먹고 싶어. 네. 라면집을 검색해서 가고 있습니다. 삐요. 나왔습니다. 카운터 좌석이 있는 곳이네요. 네. 여기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 야, 양파라면 끝나잖아. 오케이. 미지. 잘 먹겠습니다. 운전이 많이 남아서 길을 구글 맵으로 보고 구글 맵에서 이제 음식점 정보와 함께 이제 평점을 보니까 그걸로 이제 돌아다니는 거지. 오. 저희가 레코멘드 메뉴. 아. 안녕하세요. 잘마스. 야 이거 느낌이 좋은데요? 같은 느낌이야. 뭐 먹어보겠습니다. 비주얼은 일단 내 스타일이야. 좋겠습니다. 이따 닦기만 하겠어. 담백하니 좋은데 나는? 부담 안 가게 지금 먹기 딱 좋은 것 같아.
がとうございます。잘먹고갑니다。마마보고계시네요。저아까나왔는데오시겠죠。다른사람이지금꽉천국이라고했죠。여기는내가알기로는이렇게오약고동이라고하나또덮밥이어제일많이찾는걸로알고있는데근데뭐너무많네땡기면먹고아니면브라우어궁금하긴한데맛만볼까네좋습니다모았던돈을한번쏟아보겠습니다돈많이모았죠너사주려고하나하나모았어네감사합니다오금방나왔어스몰투피스오인형물인가간단하게먹어보겠습니다안타면도시켰죠먹어보겠습니다아카오여기진짜오고싶었어요왜냐면은수많은체인점을지나가면서봐가지고진짜국민의사랑을받는이유가있어맛있어요어때그냥지나갔으면후회했을것같아나그래단단면을먹고먹어보겠습니다와맛이귀엽다귀여운맛이다이제숙소로가보겠습니다편의점을들렀다가요연속두끼는무리됐어아니지무리가아니고배부르다근데여기서또먹을수있냐그러면돈은좀오바다라고말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네하지만또디저트는못참지않습니까편의점으로오손으로하겠습니다촬영은안된답니다일본은좌식통이에요네아호텔에서만약에자전거빌려주면은타고다닐텐데물어봐야겠다자전거힘들지오늘참알차게시간을보냈네요아무튼미안합니다오늘제가여권을두고와서이렇게매니저님을고생시키게하고혼돈이있으니마세다시는이런일없도록하겠습니다멀었나고생했어주원아뿅